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혜 권사입니다. 오늘은 고 김수영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숙명여대 교수님으로 18년간 재직하셨던 이혜란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962년에 고 김수영 목사님께서는 도미하셔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페이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연세대학에서 정치학도로 계셨습니다. 그 후에 1976년도에 한국에서 초빙 교수로 조선대학에 계시고 한국성서신학대학에서 정치학 원서 강독을 하시는 초빙 교수였고 당국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장을 역임하셨으며 1985년 통합측의 명일동에서 명덕교회를 창립하시고 사모님과 같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혜란 숙명여대 교수님께서는 1952년에서 54년 숙명여대를 직접 다니시고 그 당시 전시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1954년에서 56년까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혜란 교수님께서는 1982년 숙명여대 영문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수님으로 계시고 1998년까지 만 18년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고요. 또 평생을 60년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살고 계시고 숙명여대에서 장기 근속 공로상을 받으셨고 문교부에서 성류상으로 43년간 근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1934년에 영아 세례를 받은 3대째 기독교인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언제 어떤 동기로 영접하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또 장년 또 여성교회 그것을 거쳐가면서 꾸준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까요? 네, 그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은 것처럼 할머니 신앙을 많이 계승했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부설 유치원을 다녔으면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할머님이 그 피어슨 성경학교라고 네, 기억나요. 네. 제일 먼저 선교사님이 세운 네. 그 피어슨 성경학교 1회 졸업생이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이 좀 나요. 그 피어슨 성교 그 학교를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교만은 폐망의 성경.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네. 믿고 특별히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성인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내게 베푸는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성경 구절을 늘 기억하면서 내 일생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무척 좋아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군요. 네, 그 김수영 목사님께서는 그동안에 교육계에서도 일하시고 또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동안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김 목사님은 절에 다니시던 어머님 밑에서 성장하였지만 이웃 마을의 동갑내기 친구의 인도로 중학생이 된 후에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 친구의 부친이 교회 장로님이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매주
1회 실시되는 전교생 대상의 예배와 필수 과목인 종교 과목 이수, 또 기독학생의 임원으로 봉사하는 등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 김수영 목사님께서 그 과천에서 네. 장로교에서 영어 예배를 70 대까지 예 설교하셨다 그러는데 참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그 한국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시간으로 과천교회에서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서 시작하는 영어 예배, 영어 설교를 담당하시다가 당국대학에서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아주 전담으로 네. 부목사로 그렇게 과천교회에 나가셔서 70세까지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고 또 영어 설교집도 몇 권 발행하셨습니다. 네, 네. 당국대학에서도 65세까지 예. 네. 영어 가르치시고 아니요 네. 행정학 정치 행정학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제 또 보통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시듯이 반주도 하시고 예. 네. 또 주보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도 교수님이었으니까 아마 컴퓨터를 잘 만지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짐을 많이 덜어주셔서. 그렇다고 늘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준비할 게 많지만 사모님이 끝없이 일할 게 많은 데가 교회인데 네.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자녀들을 많이 교육하시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셨는데 치과 의사요 아드님이 큰아이 네 또 저기 마취과 의사 아드님 계시고 또 UCSD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따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셔서 일을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혹시 사모님께서 그동안 봉사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셨는데 1998년 8월부터 숭영여자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18년간 정년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 후에 다시 1998년 11월에 미국으로 자녀들 때문에 돌아오셨어요. 예, 예. 네. 그 후에 뭐 오가에서 한 일 좀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네. 제가 1998년 8월에 정년 퇴임하고 온 필라델피아로 다시 온 후에 1999년 네. 2월부터 오가에 있는 한인지역개발봉사센터에서 또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서재필 기념재단에서 노인들 대상의 영어 클래스를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2007년부터는 연합교회에서 주관하는 열린학교에서 역시 영어 클래스를 맡아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네. 1980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1970년에 교수님께서 교육청 필라델피아 스쿨 디스트릭트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신 후에 특별히 그 사우스 필라 하이스쿨에서 토요 외국인 학교 있는 중에서 17개국의 언어를 가진 외국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 학교가 없었다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가 없어서 코리안 클래스를 이제 정부에다 오픈하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제가 네. 한국어 클래스도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여기 한국 아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우선 모아서 보여줄 테니 이것을 허락해 주라고 하여서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가지로 11명 학생, 예. 11명 학생으로 예. 이제 처음에 펜실바니아 최초 코리안 랭귀지 클래스를 구성하시게 됐죠. 맞습니다. 네. 네. 하여간 굉장히 큰 작업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가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하게 됐죠. 네. 네. 1975년 9월에 또 이제 한국 이민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민 정책이 그래서 한국어 교사 구하는 데서도 또 교수님께서 로간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75년 9월 학기에 갑자기 70여 명의 한국 아동들이 로안 지역으로 몰려서 학교에 9월 학기에 입학을 하러 모여서 네. 이에 당황한 필라델피아 교육청 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사방으로 물색하던 중 교육청 내에 현직 교사로 있는 저를 네. 로간 지역의 버니 학교로 전근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 준비된 교수님이죠. 준비된 선생님. 글쎄요. 네. 그렇군요. 그 당시로서는 네.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다민족 문화 행사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뭐 사모님께서 한국 노래도 가르치시고 춤도 가르치시고 네. 또 애들 또 픽업까지 부모님들이 네. 바쁘시니까 이렇게 네. 참 숨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예. 지금 그 그때 학생들이 네. 지금 거의 50이 가까워 옵니다. 네. 지금도 이 필라 지역에서 식당에서나 거리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1998년 교수 생활을 끝내신 후 필라델피아에서 요즘은 또 시니어 클래스들을 위해서 영어를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참으로 영어로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참 일찍 세대를 초월해서 일찍 공부 그 누구나 원하는 영어 공부 잘하셔서 교수님 되시고 지금도 이렇게 60여 년 동안 평생 교수님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명여대에 여기 동문회가 있으니까 많은 힘이 좀 돼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